김미경 씨, 근수저에 힘을 실감한 적이 있다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허벅지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도 그러니까 대박이더라. 제가 한 분을 이겼더니 또 그걸 소문 듣고 다른 사람이 계속 그래. 계속 붙는 거예요. 계속 여자가 아니라 남자분들이 저와 도전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면 어때요? 하면 또 제가 그러니까 여자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기긴 하죠. 근데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원조 근수저 조혜련 씨랑 같이 아니 뭐 조혜련 씨도 아 근데 봤잖아. 저는 혜련 선배한테는 그 자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근 제가 선배님 허벅지를 알잖아요. 축구를 같이 하니까 아 저는 사실 조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허벅지 지금 분위기로는 뭐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나도 몰랐네. 여기서 승부욕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김국진 씨예요. 맞아요. 하고, 일단 해보고 상황을 볼게. 하고 힘을 빼놓을 테니까. 해봐요. 할 수 있을까? 선배 잘하실 것 같아. 아, 그것도 하는 거야? 아, 선배님 허벅지 장난 아니지. 나는 해라. 볼 만져봐, 우리야. 우와! 어, 여긴 바위인데요? 여기 흔들바인데? 우와!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은 20초 합니다. 너무 또 하면 또 힘드니까 20초 동안 수성하면 이기는 거고 조혜련 씨가 벌리면 이기는 거예요. 자, 갑시다. 허벅지 이미 벌어질 마음이 없는데? 아, 맞아, 이미. 꽉 갇혔어. 이미 돌이야. 어? 어머, 계속 밀어내. 그래? 시작! 돌이야, 돌이야, 돌이야. 자, 공격하세요, 공격하세요. 갇혔어. 자, 조혜련! 조혜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이서! 일어나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일어나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안 돼. 자, 김국진 선배 나왔어요. 김국진 선배 나왔어요. 항상. 조심해. 내가 운동장이 이기면 어? 어머, 상해. 힘 있으세요. 힘 있으세요. 자, 가봅시다. 갑시다. 오빠 최선을 다해야 돼. 정신 차려. 공장장님 화이팅! 자, 준비! 최대한 시작! 공장장님 화이팅! 공장장님 화이팅! 공장장님 화이팅! 공장장님 화이팅! 화이팅! 공장장님 화이팅! 화이팅! 공장장님 화이팅! 화이팅! 공장장님 화이팅! 화이팅! 다리가 뛰었어. 야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아무 기대치도 없었어. 오늘 들어와 들어와. 허벅지 씨름. 다 이겼어요 지금. 누구 누구랑 이겼어? 제가 그때 이제 707 특전사 분 있었는데 무대? 예, 그분한테 이겼었고 특전사를 이겨? 우와 이겼다고요? 서장훈 오빠 이겼었고 진짜 봐준 거 아니고? 곽도원 오빠도 이겼었고 옛날 우리 씨 비 씨도 이겼고 아니 근데 옛날 와 장훈이 비 엄청 세요. 근데 강도 부양됐어.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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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